갑자기 소주섭인가요? 그럼 굉장히 평범한 부대찌개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개인적인 취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얼마나 맛있길래? 메뉴가 단일 메뉴예요. 맞아요. 스페셜 부대찌개 끝. 2인분, 3인분, 4인분 끝. 이모님 저희 2인분 주시면 네 그냥 앉아서 저희 둘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소울푸드입니다. 육수 없이 오직 신선한 채소로 맛있는 진짜 부대찌개 스페셜 부대찌개 되겠습니다. 부대찌개 어떻습니까? 부대찌개 좀 걱정돼요. 왜요? 그동안 제가 뭐 못 먹는다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 네. 그런 얘기랑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오늘 많이 못 먹는다? 뭐 이 메뉴 좀 못 먹는다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기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고기 뜯는 거 자 보시죠. 아니요. 소식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죠. 곱창 못 먹는 모습 한번 보시죠. 얼마나 소식한지 손이 끼치지 않습니까? 햄은 진짜 못 먹어요. 왜냐면 제가 가공 육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 나왔다. 햄은 진짜 못 먹어요. 나왔다. 아 이따가 진짜 보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인증을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어디서 왔지? 없었는데 이은결 마술. 그런 거 이은결 마술사님. 어떻게 된 거야? 뭐 올라왔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아 저희 양파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마늘 넣어드릴 거거든요. 아 마늘 왕창 맛이 포인트거든요. 네, 오늘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늘이 들어가는 이상은 점점 입장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 고기는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하네요. 소고기. 소고기. 부대찌개 소고기 들어가서 처음 봤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춧가루가 갑자기 뚱하고 생겼네요. 이거.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는 거의 상을 엎을 기세였는데. 자, 국물. 와, 근데 이거 여기는 진짜 부대찌개 국물이 완전 달라요. 네, 맑은데 국물이? 이게 야채에서 나온 채소라고 해야 되나요? 채소? 채소? 그래서 뭔가 와. 맑다고 한 거예요, 맑고 제가. 마늘 맛이 많이 나요. 채소 영양분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마늘은 아까 한 수저도 없으니까요, 오. 마늘 맛이 나요. 파에서 생각보다 수분이 많이 나온대요. 아, 파에서요? 네, 대파에서 많이 나온대요. 오, 괜찮아요. 이게 왜 괜찮냐면 카자흐스탄 소시지랑 비슷해서 아 조금 짭조름하고 느끼하지 않고 네. 제가 알던 그 햄 맛이 아니에요. 오늘부로 부대찌개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평범한 소시지도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그냥 진짜 평범한 소시지인데 왜 부대찌개가? 진짜 어이없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세상의 모든 공기가 이렇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저는 식사를 좀 할게요. 원래 저렇게 네, 그쵸, 그쵸. 아, 저렇게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저거죠.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표정 보세요. 왜 이 타이밍 때 부대찌개가? 와, 이건 솔직히 마늘이 다 했다. 아까 마늘이 포인트라 근데 포인트 맞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포인트여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죠. 이렇게 종류별로 갖다 놓고 종류별로 그래요. 지금 제대로 먹습니다. 입 크게 벌려서 아우 아우 친구인다. 아,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음식이다. 못 먹는 사람도 먹게 하는. 저는 반대로 배반감이 들어요. 제 혀가 알고 있는 부대찌개가 아닌 거죠. 저 깜짝 놀랐죠. 네. 원래 보통은 처음이나 중간에 넣어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 오늘은 걸 까먹고 있었어요. 어떤 걸요? 라면 사리를 넣어야 돼요. 아, 나오죠. 라면 사리 나와요. 나와요. 네. 국물이 네. 되나? 라면 이렇게 이쁘게. 아, 이따 보실게요. 국물이 많이 모자란 느낌은 있는데. 약간 닮은 거 같아서. 거의 볶음면 장난 아니거든요. 또 육수를 계속 넣고 그런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타임 때 육수를 채워서. 저 면만 나와 하는 게 있죠?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머리 같네요. 아, 저 맨날 이거를 머리 같아요? 근데 계속 맴돌아요. 그 노래를 모르는데 가려진 코튼 가려진 코튼 해보고 싶었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 네.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이렇게 막 안에 막 햄 들어가 있고 소시지 들어가 있고 저를 잘 먹습니다 정말. 정말로 그 둘이 먹다가 누가 죽어도 모르겠다 이거. 그렇죠. 솔직히 저는 제 입맛에 사로잡은 게 마늘이 안 들어갔으면 네. 먹을 수 있었을까 약간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너 마늘. 이걸 하기 위해서 마늘 얘기 계속 깔았는데.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힙합 스타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drop the beat.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왜 이렇게 변했니? 너 부대찌개 맞니?